아유, 매아신녀가 좋아하는 개띠 나왔어요. 어머나 세상엔 처음에 개띠분들 잘 나가시더니 이게 뭐야? 어? 중반기 들어서서 너무 만사태평 아니셨어? 어?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9년 이번 연도 하반기 운세 또 네. 이제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. 네. 계속 릴레이 해야 되겠죠? 그쵸. 역시나도 또 랜덤 게임인데 네. 게임 좋아, 게임 좋아. 아직까지 이제 저 이제 가까운 어떤 이런 분들 저한테서는 안 나오는데 네. 일단 저랑 가까운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아, 그래요? 아, 이번에는 또 감독님 지휘분들은 좀 아직까지 좀, 네. 그렇구나. 확실히 좋은 것 같아. 편애하지 않잖아, 이렇게 절대로. 이번에도 한번 또 아, 섞어주시면은. 이제는 섞을 수 있어. 이제 휑해졌네, 이렇게. 어? 휑해졌어, 이렇게. 이제 반쯤 달려온 것 같아요. 자, 또 자, 또 두구두구두구. 가보겠습니다. 감독님이 급하신 거 아니야? 이제 보니까? 제피가 안 나와서. 아유, 딱 걸렸죠. 볼게요. 짜잔! 매아신녀가 올 상반기부터 아시는 개띠분들 있으면 친하게 지내봐요 하고 개띠분들 좋아요 좋아요 했더니만 아유 매아신녀가 좋아하는 개띠 나왔어요. 어머나 세상엔 처음에 개띠분들 잘 나가시더니만 이게 뭐야? 어? 중반기 들어서서 너무 만사태평 아니셨어? 개띠분들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해년 하반기에 들어섰네요.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셔갖고 심신을 좀 재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너무 좋다 좋다 하니까 아유 뭐야 늘어졌나 봐. 큰일 났어. 하시는 일에 확신을 좀 가지셔야만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법이에요. 그리고 맡은 것을 좀 완전히 끝내신 다음에 다른 일을 좀 추진을 좀 하시고 뒷마무리를 좀 정확하게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. 어려운 것이 또 있다면 또 터놓고 도움도 좀 청하시고 자존심만 너무 앞세우시지 마시고 본인 주변에 적지 않은 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? 항상 신뢰가 최고인 자산으로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해야 운도 따라오고 귀인도 따라오는 법이니 좀 참고하셔갖고 기해년 후반기에도 상반기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꼭좀 바랄게요. 다음 때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말띠 분입니다. 뒤띠다 열심히 달리는 띠인데요. 자, 우리 말띠 분들. 자, 신규 사업이나 창업보다는 내부 단결, 또 자체 관리에 더 주력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신을 믿고 또좀 행하면은 일이 서서히 해결이 좀 되시고, 막강한 실력자가 본인의 편에 좀서 계시니까, 정직하게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을 좀 꾸려나가신다면 주변에 좀 도움도 좀 받으실 것 같아요.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작은 것들이 모여서 또좀큰 것을 좀 이루게 되니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.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력도 좀 필요한 법이거든요. 처져 있던 스스로의 몸을 좀 추스리고 마음 안정 좀 찾으셔서 다시 에너지 바퀴 돌리는 것도 돌려야 되겠죠? 잊지 말으시고요. 큰 금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, 쓸 만큼의 금전은 항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. 맞잖아요. 구직자 또 말띠분들 있잖아요. 아직 직장이 없는 구직자 말띠분들. 또 하반기에는 좋은 직장을 또 구하거나 또 승진운도 있답니다.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베풀어. 내가 좀 힘들다고 내 것만 너무 챙기지 말고 좀 베풀어요. 베푼 만큼 또 돌아온답니다. 미혼인 분들은 또 결혼운도 들으셨어요. 기혼자시면 또 출산운도 들으셨고요. 건강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자 가면은 고혈압, 또 동맥경화, 심장병 조금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에 좀 만전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올 하반기에도 이 개띠분들 좀 파이팅들 하시고요. 개띠분들 조금 실망이야. 내가 이거 뭐. 열심히 두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기해년 또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2020년 저기 경자년에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. 예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이제 어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점점점 또 기대해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랜덤띠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